첫 번째는 노년기 전환 건강증진 컨설팅입니다. 지역사회 내 보호작업장, 그룹홈 등 중고령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지원했는데요. 정확한 신체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관리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했습니다. 건강관리 지원으로 나아가 기능성 질환, 대사선 질환 등 2차 질병을 예방하는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입니다. 복지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5월 어버이날과 12월 연말을 맞이해 복지관 근처 노인복지관과 양로원 어르신에게 꽃바구니를 전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인데요. 봉사활동의 주체가 된 것은 물론 거리두기 시대 속 정서적인 교류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. 세 번째는 생활복지운동입니다. 가족 애정, 이웃 인정을 살리는 생활복지운동은 올해는 반려식물 나눔 활동, 우리 동네 그림 전시회 등으로 지역사회 이웃관계가 더 생동하고 인정이 흐르는 바탕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했습니다. 지역사회 내 여러 단체, 기관과의 연대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도 의미 있었습니다. 네 번째는 장애인식 개선 사업 액트입니다. 방국대학교 산학협력단 MOU를 시작으로 사회복지학과 전공생 5명이 주도로 참여해 장애인의 그림책 털씨 친구야 어디 가니를 제작했고요. 이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며 제작된 그림책으로 작은 도서관 아이들과 장애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보냈습니다. 또 올해 열린 장애인의 퀴즈쇼 온라인 행사 진행과 찾아가는 장애인의 교육도 진행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장애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.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복지관에 관한 네 가지 핵심 성과를 살펴보았는데요. 이어서 글로컬리제이션을 실행하는 복지관 전략입니다.